가요계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멋진 다섯 남자. 다섯 빛깔 개성과 재능으로 무한 진화 중인 빅뱅이 도심 한가운데 깜짝 등장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빅뱅을 보고자 구전 날씨에도 몰려든 4천여 명의 소년 팬들로 도심은 마비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말 2집 공식 활동을 마무리 휴식기를 가져온 빅뱅. 오랜만에 다섯 남자 빅뱅은 새벽부터 기다린 팬들을 위해 열정의 게릴라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토요일 밤에 손담비도, 쏘리쏘리 슈퍼주니어도, 무릎을 꿇게 만든 빅뱅, 2NE1과 함께 부른 롤리팝은 단 한 번의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요. 롤리팝을 포함한 광고 음악만으로 10억 원을 벌어들인 매출을 올린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빅뱅이 있고 먹고 마시면 뜬다는 광고계의 빅뱅 효과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동건 전 지원에서 김연아 빅뱅으로 광고계 세대교체까지 이뤄냈죠. 하지만 빅뱅의 광고 대박에 눈물을 머금은 단 한 멤버가 공개되었으니 바로 이 사람! 이분이 제외가 됐다고. 예, 뭐 괜찮습니다. 다섯 남자가 오랜만에 뭉친 빅뱅 게릴라 콘서트에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케이크의 주인공은? 얼마 전 팬클럽으로부터 생일 축하 광고를 선물받은 예능계의 귀여운 더머 대성군. 이날 마침 대성군의 21번째 생일이었는데요. 멤버들의 직구준 장애도 연신 웃어 넘기는 대성공. 가요계의 천하무적 빅뱅의 게릴라 콘서트, 대성군의 생일 파티까지 곁들여서 의미가 남다랐는데요. 앞으로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으로, 탑과 승리는 드라마로 팬들 곁을 다시 찬다고 하죠. 또 5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편에 특별 시상자로 1번까지 진출한다는 빅뱅. 일본에서도 빅뱅 전화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비트 더 스톱 뱅뱅!